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추석 전야입니다. 추석 이브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 삼아 권학봉이라고 하는 작가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권학봉이라는 작가는 우선 1977년 상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국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그것도 한국 한화종합화학 디자인센터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디자이너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전공을 하다가 사진가로 들어오시면 화가나 미대 다니다가 화가로 오시는 분 또는 권학봉 작가처럼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사진가로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다른 전공을 하다가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진과를 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전공하고 사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진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진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결국은 기능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금방 익혀요. 기능은 금방 익히지만 자기 철학적 사유라든가 또는 자기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을 구현하는 양식 뭐 이런 것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태연한 사진가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알라미와 게티 이미지의 기고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및 순수 사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권학봉이라고 검색하시면 권학봉 작가가 하고 있는 약 한 5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방송 유튜브를 하기도 하십니다. 유튜버이기도 하죠.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필 활동 및 다양한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보냈습니다. 권학봉 작가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지난번에 로힝야에 있는 소수민족 방글라데시 로힝야라고 하는 난민 캠프에 있는 소수민족을 촬영을 한 것을 서울에서 전시한 것을 봤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이 작가 참 의식 있는 작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태국으로 연락을 해서 사진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힝야의 건은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미얀마의 난민들입니다. 그 숫자도 뭐 엄청난 숫자가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아주 고난을 받고 있는 난민들을 취재해서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지구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찍은 한국의 사진가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남훈이라고 하는 사진가도 디아스포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유민의 땅이라고 하는 책으로 묻기도 했죠. 여러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남훈 작가에게도 제가 오늘 바쁘게 전화를 해서 야, 사진 좀 보내보세요. 내가 이렇게 우리 같이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해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고 싶다 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메일을 두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통은 이제 JPG 파일을 보내고 한 통은 PPT 파일을 보냈는데 이게 뭡니까? PPT 파일은 날아왔는데 JPG 파일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쁘게 했는데 오늘 추석 전날이고 해서 어딜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저처럼 항상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를 쓰시는지 연락이 닿지 않아 오늘 권학봉 작가의 작품을 우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쿠투팔롱 로힝야 난민 캠프. 2018년 콕스바자르 방글라데시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군담 캠프에서 바라본 쿠투팔롱 캠프의 전경이 낮은 구릉지대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 이런 캡션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캡션 대단히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다큐멘터리에서는 캡션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제이고 이것이 어디이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캡션인데, 캡션은 짧고 강렬하게 그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로힝야 캠프, 말이 캠프지. 저 한 도시가, 거대한 도시가 형성된 천막촌 아닙니까? 난민촌이니까 뭐 거의 뭐 천막촌이고 판자촌이고 그렇겠죠? 예, 거기 중간중간에 있는, 뭐 호수라 그럴까요? 못이라 그럴까요? 물이 있는 곳의 예, 수질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좀 더 카메라를 숙여서 찍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숙일 수 없는 상황이 이 카메라 밑에 벌어져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 권학봉 작가께서는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이렇게 고생스럽고 인간 이하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인생도 있다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저렇게 많이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권학봉 작가의 해석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비교해서 둘러보았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오,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 난민 캠프에 모여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난민 캠프에는 아이들이 항상, 난민 캠프가 아니죠. 뭐 무슨 가난한 동네에 가면 유달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달실이 애들이 많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산은 되게 이제 골목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산이잖아요. 그 바다 쪽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산을 계속 밀어붙여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판잣집이 있던 곳에 이제 골목길.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골목길 안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촬영하러 그 골목길을 가보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머니들만 앉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힝야 캠프에서도 아이들만 이렇게 즐겁게,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애들이. 그죠? 학교도 제대로 갈 수도 늦춰지고, 그래서, 물 펌프가 있고, 그 주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서 그냥 뭐 할 일 없이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이라고 그러면 뭐 흙길에 그냥 뭐 얼기설기 사람들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되고, 길이 된 곳이 좀 미끄러우면 홈이나 뭐 이런 걸로 좀 깎아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고, 보십시오. 이 대나무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놀 게 없잖아요. 근데 권학봉 작가는 의외로 대단히 사람이 이 밝은 것 같아요. 권학봉 작가가 직접 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아도 항상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사람이 따뜻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따뜻하게 찍는 거죠. 사람이 좀 냉하면은 찍히는 대상도 좀 냉하게 찍힙니다. 여러분, 카메라라는 게 쇠잖아요. 쇠하고 유리로 되어 있는 놈인데, 예, 이게 우리가 붓으로 쓰면, 기분이 좋으면 붓을 둥근 원두를 잘 쓰고 이렇게 하지만, 기분 나쁘면 탁탁탁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카메라도,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형태의 사진이 찍히고, 기분이 좋으면 유쾌한 사진이 찍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뭐 카메라를 다루는데 좀 미숙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일정 부분 손에 연장이 되고 나면, 카메라가, 붓처럼,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은 상황이 찍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그렇고 한 상황들이 찍힌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를 안고 배수로를 건너가는 여성분이네요. 그 뒤에도 누나가 남동생을 안고 있습니까? 또 배수로를 건너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되게 화려하고 화사합니다. 이 권학봉 작가의 특징은 후레쉬를 기가 막히게 사용을 잘 한다는 거예요. 뭐 아마추어를 위한 후레쉬 사용법 책, 라이트룸 사용법 책 이런 것도 따로 책을 저작했어요. 포토샵 라이트룸 사진 보정 강의 황금 부엉이 출판사에서
2016년도에 내기도 했고요. 또 2018년에는 권학봉의 프로페셔널 사진 조명 강의 총 2권 황금부엉이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디자이너가 사진을 해서 후레쉬를 이렇게 다루는 게 익숙해서 그런 책을 낸다는 게 우리 사진가도 분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2018년 11월 온빛 다큐멘터리 온빛상 수상 로힝야 난민캠프 1년 후 이렇게 해서 온빛 다큐멘터리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도 이미 한번 온빛 다큐멘터리에 또 11명의 온빛상 11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꿈팩토리하고 한겨레신문 공모한 권학봉 개인전 유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팩토리 하는 건 아마 성남원 선생이 진행하고 있는 사진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꿈팩토리 출신이기도 하고 혹시 저한테 1루에 와서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더라면 좀 또 다른 결과를 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후레쉬를 기가 막히게 쓰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찍지 않고 실내에서 후레쉬를 세팅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무 뗄감과 먹거리를 챙겨서 집으로 가고 있는지 한 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분도 후라시가 다 있네요. 후라시의 빛이 라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재봉질하는 아주머니의 모습 되게 심각하게 재봉질하고 계시네요. 어디를 가나 먹고 사는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고 난민 캠프에도 마찬가지고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아이는 태어나고 또 연세가 드신 분은 돌아가시고 세상 뉴욕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 난민 캠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난한 자들의 집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인데 로힝야에서는 도로가 그 난민 캠프의 도로가 벽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되어 있으니 이제 벽돌로 보수 수리를 하는 장면이죠. 이게 또 후레쉬가 처진 상태죠, 그죠? 기가 막힌 상태로 실제는 역광 같은데 역광 사광입니까? 역광 같죠. 근데 앞에서 후레쉬를 쳤는데 이 벽돌에는 맞지 않고 벽돌 너머로 해서 후레쉬가 닿아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레쉬를 치는 게 그냥 후레쉬를 치는 게 아니고 소프트 박스, 라이트 박스 있죠? 그걸 가져가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일이 많죠. 그 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벽체를 대나무로 벽체를 짜고 있는 아저씨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럴 때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이제 바빠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벽체를 짜고 있는 분의 이름이 등장하면 되게 신뢰관계가 생길 거예요. 벽체를 짜고 있는 로힝야의 미스터 누구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면 대단히 신뢰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 부분에 라이팅을 대놓고 오른쪽 부분에 라이팅을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깊이가 있죠. 뒤에 하늘 부위 또 언더 촬영한 부위도 약간 언더 그렇게 해서 잘 조합이 돼서 촬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레쉬 촬영은 이제 촬영할 때 하늘에 맞추고 피사체도 같이 맞추잖아요. 하늘이 예를 들어서 조리개가 8 그죠? 뭐 251초에 후라시를 쓰려면 251초가 돼야 되겠죠? 조리개 8에 250분의 1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후레쉬가 닿는 부분 또 8 하면 8 조리개 8만큼의 양이 날아간다 그러면 앞에 있는 피사체나 저 뒤에나 같은 광량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대단히 조금 이질적인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칠 때는 뒤에가 8이면은 그것을 8.5나 8.7이나 이렇게 저희들은 조리개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6, 8, 11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중간 사이를 비벼서 이렇게 맞췄어요. 요즘은 뭐 3분의 1씩 나눠져 있죠. 그러면 8과 3분의 2 이래 되면 이제 10일 전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카메라 라이트 그 조리가 세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약간 어둡게 찍히죠. 하늘이 약간 어둡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빛을 빛 자체가 어둡게 찍히도록 이렇게 카메라 빛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일 정도의 후라시 양을 앞에 쳐주면 뒤는 어둡고 앞에도 뒤보다 약간 더 어둡게 되는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사진이 앞뒤 그 뭡니까 배경과 피사체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듯한 공중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현장에서 옛날에 일할 때 지금은 TTL 카메라가 있어서 그냥 뭐 TTL을 맡기고 쓰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카메라가 250분의 1측에 하늘이 만약에 8이다. 그러면 10일이나 8과 2분의 1로 조우고 후라시를 자동 후라시 있지 않습니까? TTL 후라시를 TTL 후라시 자체를 마이너스를 칩니다. 마이너스 뭐 2분의 1 또 3분의 2 이렇게 마이너스를 때리면은 이 노출 관계가 하늘에는 이미 언더로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라시를 탁 칠 때 후라시는 제가 원하는 발광이 되지 않고 저희가 저해둔 3분의 2만큼 작게 나가라고 한 것처럼 후라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물과 배경이 분리가 팍 되면서 대단히 깊이 있는 사진이 찍힙니다. 지금 이 사진도 그런 상태로 찍혀 있는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아, 이거는 가게입니까? 예, 역시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에 있는 가게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의 가게는 여러분 혹시 인도에 여행 가보시면 많이 보실 겁니다. 거의 사람 하나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에 수많은 과자나 무슨 가게에 무슨 물건들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 그 문을 닫아놓고 이제 가는 거죠. 로힝야의 난민촌에 있는 가게. 참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죠? 특히 하루 종일 그 근처에 앉아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 경우이죠. 상점을 지키는 소년. 예, 이분이 들고 있는 서류는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미얀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뭐 할아버지도 태어나시고 뭐 3대 4대 이렇게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이 미얀마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이렇게 난민으로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우리도 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죠. 남북 문제에서 그런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 공감이 가는 그런 사진이죠. 뭐 이런 유형의 사진들은 많죠. 증명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듯한 그런 사진들. 어떤 사진들은 보면은 이제 가족의 일부 할아버지의 사진 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미얀마의 어느 마을에 서 계신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힐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촬영할 때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진가가 할 일이죠. 사진적 발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냥 사람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뭐 야만인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 할아버지 사진이 있고 할아버지 사진 뒤에는 미얀마의 그 유명한 어떤 명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는 미얀마 사람이니까 미얀마로 돌아갈래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래하는 소녀. 소녀가 빨래를 하고 있으면 대단히 소녀가 미인이네요. 그죠? 후라시가 좌방에서 왼쪽 방향에서 후라시를 치고 역시 뒷부분을 어둡게 하고 후라시 맞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 밝게 해서 대단히 이렇게 배경과 분리를 시키면서 아름다운 옆선 소녀의 옆선을 예쁘게 표현하고 또 칼라 후라시를 제대로 때리면 말이죠. 칼라가 되게 깊어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잘 아시죠? 저기 슬라이드 필름도 마찬가지고 이 디지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조리개를 8을 놓아라. 뭐 125분 1초에 8을 놓아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빨강색이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빨강색이 그렇게 이쁜 빨강색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만약에 8 반이나 8과 3분의 2 정도의 온도로 딱 찍잖아요. 온도로 찍으면 빨간색이 되게 이쁜 빨간색이 올라옵니다. 약간 어둡게 찍는 게 훨씬 색깔이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권학봉 작가도 그걸 잘 알고 계시는지, 예, 후라시를 양껏 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광에서 색깔, 옷 색깔이라든지, 이 바켓츠의 색깔, 물통의 색깔이라든지, 또 빨래하고 있는 빨래의 그 그린 색깔, 옷, 이런 것들이 색진이 잘 되도록 후라시를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거 또 여기서 빨래하네요. 빨래하는 소녀. 역시 빨래를 하고 있는, 빨래를 말린다 그럴까요? 빨래를 넣는 여성분의 사진을 손으로 이렇게, 아유, 요즘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물 빼는 거. 건조기가 아니고, 탈수기. 탈수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다가, 아,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거 말이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명사침해라고 합니다. 명사침해. 동사는 잘 안 까먹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 명사는 이렇게 기억 속에서 잘 사라진답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게 이제 시작된 지가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명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동사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혼자 앉아 계시네요. 예? 예. 캠프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그죠? 아휴,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내일 오늘 저녁 아침 먹거리도 준비하기가 힘들었는데 내일 아침 먹거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심적 고민과 고생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또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로힝야의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캠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이 사람들이 미얀마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또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우리 권학봉 작가의 작업이 그냥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사회 이슈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작업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의 시름 섞인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게 그런 것들이 저절로 느낌이 오네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캠프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높은 곳에서 캠프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높은 곳에서 캠프장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등 뒤에서 후레쉬를 쳤습니다. 역광이죠, 그죠? 역광인데 후레쉬를 치니까 등짝에 굴곡이 생기고, 등짝에 굴곡이 생기고, 또 캠핑장은 캠핑장대로, 난민 캠프는 캠프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난민 캠프 위에 이거 호박입니까? 호박눈 굴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도 또 식물들이 또 살고 있고, 그죠? 근데 이 양반이 디디고 서 있는 게 뭐 세멘트포입니까? 뭡니까? 그냥 땅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가 들어있는, 소위 우리 말로 세멘트포대 위에 뭐 서 계시네요. 하염없이 서 있는 아저씨의 뒷모습. 여러분은 권학봉 작가의 디아스포라 문제를 다룬 로힝야 소수민족, 방글라데시 로힝야의 난민촌에 살고 있는 미얀마의 난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권학봉 작가가 하고 계시는 유튜브에도 들어가셔서 권학봉 작가의 강의도 들으시고 또 권 작가의 책도 사서 보시고 또 권 작가가 하고 있는 기능 강의, 또 다양한 기능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다 가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